자,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북쪽에서는 소련군은 이제 이렇게 자치기관이 민주개혁을 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을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맥아더 포고령과 소련 군정의 포고령을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맥아더는 점령군 행세를 하고 소련군은 도와주는 후견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잘 나와 있는데, 북쪽에서는 이제 똑같이 인민위원회가 북쪽 당 도처의 시군구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10월 10일 날 45년 북조선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대중조직이 만들어지고, 46년도 7월 달에 오면은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연대연합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조선 공산당과 신민당. 신민당은 어느 쪽이냐 하면은 팔로군에 같이 있었던 독립동맹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반이 비슷해요. 노동자, 농민, 지식인. 기반이 비슷하다 보니까 당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는 노동자, 농민, 이 일하는 사람들을 분열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을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이제 지금 북조선 노동당이 만들어지죠. 그 이후에 이제 북쪽은 46년도부터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3월 달에 20개 조에 이르는 정강을 발표하고, 토지개혁이라든지 노동법, 남녀평등법, 그리고 중요 산업의 국유화, 이런 민주개혁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도 만들죠. 48년도 2월 달에는 민족보위국을 설치를 하고 조선인민군을 창설을 하는데, 해방되자마자 사실은 치안대라든지 뭐 보안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군대를 육성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는 내전 중이었거든요. 모택동군과 장개석 국민당군이 싸우다가 장개석이 이제 퇴각을 하지 않습니까? 동북지방부터 먼저 해방을 되고 중원으로, 화북으로, 그 다음에 양자강으로 밀고 내려갈 때, 동북지방에서는 이제 전쟁이 종료될 시점에 바로 조선 의용군, 조선 산업으로 구성된 내전에 참여했던 의용군이 북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북쪽 인민군의 전력이 굉장히 보강이 되죠. 확대가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